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강의를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기성에 진행됐던 강의 중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강의를 갖다 한 20개 묶어서 안내해드리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갖다 안내해드리는 강의고요. 이 링크 제가 그냥 20개 정도를 뽑았는데 그 링크들 강의의 링크는 지금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에 보면 제가 그 링크를 갖다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후에 요 링크된 것들 갖다 더보기에서 차례대로 봐가시면 그 좀 편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일단은 지금 대상자는 자폐를 처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자폐를 갖다 치료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못 잡은 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강의로 자폐 진단부터 완치까지 부모가 꼭 알아야 되는 20개 핵심 정보 좀 거창하게 달았나요? 그러니까 자폐 아동을 갖다가 기르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될 20가지 핵심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링크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이 다섯 가지, 첫 번째 섹션은 자폐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섹션입니다. 이게 그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치료를 갖다가 다니면서 쇼핑하듯이 해서는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 자폐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준전문가스럽게 아이를 갖다가 치료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을 수준이 돼야만 혼란 없이 자폐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자폐가 왜 생겼는지 이해해야 되고 아이들의 이상 행동은 왜 되는지 그리고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안 되는지도 이유를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 가지 영상을 갖다 얘기했는데 처음 이 두 개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개 영상이. 이게 제가 저희한테 그 진료로 오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이 두 개 영상을 갖다가 제가 카톡으로 꼭 보고 오시라고 쏴드립니다. 하나 영상이 한 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아이들, 자폐 아동 이야기. 이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 이 영상을 이해해야만 아이들이 왜 이상행동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폐증의 치료 방향,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치료 가능하는지부터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또 치료한 방향이 필요한, 그러면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치료할 때 자폐가 치료되는지 해서 총체적인 어떤 플랜이나 어떤 마스터 플랜들을 세우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세부적인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발달장애 아들, 자폐 아동들에게서 언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급해하지 않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무발화인 경우에는 이 말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꼭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발화가 만들어지는 건지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해결 방안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말을 한다 해도 반영어가 많은 게 이제 자폐 아동들의 특징인데 이 반영어의 원인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진짜 언어 치료의 완성은 이 화용 언어거든요. 그래서 자폐증이거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화용 언어가 돼야만 이게 진정으로 자폐가 치료가 된 건데 이거 하시기 어렵습니다. 기성에 있는 언어치료법이나 ABA나 이런 걸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화용언어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세 가지 핵심 치료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 첫 번째 이 섹션의 다섯 가지 영상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치료 과정에 나타난 특징이 이해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럼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이제 아이를 치료하는데 치료 과정에 자폐 아동들이 중증 자폐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거쳐갖고 이렇게 점점 호전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일련의 과정. 이게 굉장히 규칙적이고 법칙적이에요. 결코 우연하게 갑자기 뿅뿅뿅 하고 정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쳐야 될 단계를 정확하게 다 거칩니다. 거쳐야 될 과정들을 다 거쳐요. 거쳐요. 네? 이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애들 기르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 아이들이 10살이 되려면 10살 때 거쳐야 될 그 난리 이 용어 안 좋은 용어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아이들이 이 말썽을 부리는 그 총량이 동일하다는, 동일화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지면서도 이상행동과 이상동작, 엄마, 아빠로서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현상도 굉장히 규칙적이고 법칙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나타날 이상행동들이 단계에 대해서 나타나면 이거 좋아지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해하고 예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악화되고 있다라고 낙심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아이는 현격하고 호전되고 있는데도 악화된다고 낙심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러고 나서 치료 효과 없다라고 막 주저앉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호전과 악화가 무엇인지부터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폐 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호전 중에 나타나는 특징 이야기. 여기서 이제 일단은 한약이 내는 효과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면역 치료로 대표되는 제 치료이기 때문에 한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요. 한약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호전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갖다 한약이 그런 효과를 내면 무슨 노벨상을 받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난은 그 의미 없는 비난이에요. 이제 이건 태동하는 치료입니다. 태동되고 확장되는 치료입니다. 이게 태동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 비난하는 거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한약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현격하고 이전과는 맥이 다르게 좋아지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정도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한약이 치료 효과를 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폐를 벗어나려면 꼭 거쳐야 될 여섯 가지 발달 단계라는 강의를 만들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중증 자폐 아동들이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이 여섯 가지 단계 순서대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눈 맞춤이 잘 되는데 호명 반응이 안 되는 이유. 이제 재치료를 하면 애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눈 맞춤이 쑥 올라오는데 그럼 꼭 하는 얘기가 눈 맞춤은 좋아졌는데 호명 반응이 안 되잖아요. 이러고 나서 호명 반응 작용하거든요. 이것도 합법식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아동의 그 뇌신경 반응의 이상이 정상 발달로 가는 뇌신경 발달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영상일 수 있어요. 자폐 호전과 악화 평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호전되고 있는데 악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네요. 특히나 이 호전과 악화를 갖다가 감각 추구가 있냐 없냐, 감각 이상이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감각 추구. 이 이상행동, 이상동작, 이런 거 갖고 그 호전과 악화를 평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야기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성 발달의 과정을 갖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거 꼭 보세요. 어떤 것이 호전되고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악화되고 있는 것인지 제일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제 시각에서는 호전이 1도 안 된 채 1년, 2년 지났는데 애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오도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호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영상 밑에 링크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섹션은 감각 추구의 원인과 해결법 이야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치료 과정이 아동의 감각 추구와의 싸움이다 하니까 감각 추구가 좀 나타나면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좌절했다가 좀 덜 나면 좋아졌어 막 이런 게 일반적인 심리 상태인데 이 감각 추구마다 원인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진심으로 절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행동에 함께하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아동과 함께하는 치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아이한테 감각 추구를 내면 아동이 불필요한 스트레스하고 압박만 가게 되죠. 그래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가려면 이 아동의 마음을 내만 같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원인이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섹션이 감각 추구의 원인과 해결법 제대로 이야기. 먼저 감각 추구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법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소거되는지. 그냥 당장 소거 안 됐다고 화낼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약화 과정이 거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어떤 감각 추구는 일찍 없어지고 어떤 감각 추구는 느리게 없어지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강의해 놨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각축을 없애기 위한 감통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가장 좋은 건 엄마표 감통치료다. 어? 누구한테 쇼핑시켜서 맡기는 게 아니라 감통치료라는 그런 메커니즘도 가정 내에서 엄마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갖다가 이 감각발달치료로 제가 안내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시각추구죠. 시각추구의 원인과 해결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행동의 원인과 부모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문제행동의 원인도 이해해야 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분노발작, 멜트다운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이죠. 이건 나이와 무관하게 아이가 분노발작하지 않으면서 타협이 안 될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서 막 저 따고 때리는 부모도 봤어요. 저는. 참 어쨌든 이게 원인들을 이해를 하고 부모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놨으니까 이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아이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대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섹션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된 희망, 제대로 된 희망을 가는 이 자폐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섹션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자폐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자폐가 치료될 수 없다라는 그 의학적인 통념은 굉장히 잘못된 통념이에요. 자기들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진 거죠. 이게 과학적인 주장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폐는 못 고치는 장애라는 주장을 쉽게 하는 의료인들을 보면 저는 이게 과학을 빙자한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신이라는 게 미혹한 신념이거든요. 잘못된 신념이에요. 미신이라는 거. 잘못된 신념을 갖다 자기의 강고한 신념을 갖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못 고쳐, 못 고쳐, 안 고쳐줘, 안 고쳐줘, 이런. 근데 그럼 엄청나게 치유되는 애들이 많은데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정하려고 해도 현실은 좋아지는 애들이 숱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자폐가 치료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상스러운 통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된 아이가 있다라는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엄마 아빠도 희망을 거시고 노력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폐 치료 가능성 제대로 이야기라는 섹션에서 자폐를 이긴 사람들 영상으로 하빈이 엄마 인터뷰 근황 영상을 제가 가장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폐를 벗어나 정상 판정받은 재영이 이야기는 1차 영상이 있고요. 2년 뒤 영상, 그다음에 그 아이 학습 상태에 대한 영상까지도 추적해서 제가 기록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왜 완치 가능성을 갖다 강력하게 주장하는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리하다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완치라는 용어를 쓰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나 논리적 근거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모들이여 차라리 치료센터를 탈출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완치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내 손으로, 부모 손으로 완치가 완성되지 누구한테 맡겨서 치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약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은 완성은 부모의 손에 의해서 되거든요. 저는 정말로 탈출해서 부모가 직접 배워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센터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센터를 탈출하라. 제발 기대서 하지 마라. 가서 도움을 받지만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폐 치료율은 얼마나 되고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자신의 아이의 연령이나 이런 걸 비교해 갖고 보면 이 영상을 보면 아 대체로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지금 뭐 저하고 치료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거나 자폐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제 채널에 들어와서 요 영상들 20개를 갖다가 차례대로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개를 묶음 영상으로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링크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에 보면 제가 네이버에 포스팅한 요 20개 영상 링크도 네이버로 가도 있고요. 아니면 요 더보기에도 있습니다. 요거 커뮤니티에도 링크를 갖다 한번 올려볼 생각이니까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20개 영상을 차례대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